지난 14일 FX 출신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설리 씨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14일 오후 3시 20분경이었는데요. 설리 씨가 성남의 자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6시 30분경에 매니저와 통화를 한 것이 생전 설리 씨의 마지막 흔적인데요. 그 다음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을 찾아갔다가 매니저가 설리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리 씨가 사망 전날까지 스케줄을 소화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이제 가방 광고 촬영을 했어요. 또 그 전날에는 SNS에 사진을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팬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리 씨가 그 올린 게시물이 마지막 게시물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날까지도 광고 촬영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정말 갑작스럽고 의외인데 촬영도 잘하고 평소처럼 온라인에 서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독 설리 씨한테 악플이 좀 많이 달렸었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설리 씨가 이제 악성 댓글과 뭐 루머로 좀 많이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실 연예 활동을 중단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듬해 연기 활동에 집중을 하겠다 이러면서 FX에서도 탈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설리 씨가 좀 활발하게 SNS 활동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뭐 사진 같은 걸 올릴 때마다 유달리 악플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스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악플러가 설리 씨 지인한테 굳이 찾아가서 댓글을 적은 거예요. 설리 씨도 아니고. 그 지인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너 왜 설리랑 친하게 지내? 왜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라고 비꼬는 거죠. 내 지인들에게. 근데 이런 글을 본인한테 보고, 직접 얘기하는 것도 네. 상처인데.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설리 씨가 듣자마자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붕어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었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설리 씨가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이 멘트를 설리 씨가 직접 해요. 한 방송에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볍게 쓰는 그 정도 악플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악플도 당사자에게는 다르죠. 이게 예. 너무 큰 독이 든 화살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설리 씨가 이 악플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좀 고통을 받았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좋은 친구들인데 되게 착하고 이쁜 친구들인데 왜 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 이런 거. 설리 씨가 데뷔하고 난 이후에 수년간 계속해서 누적이 돼왔던 건데 이것들이 뭐 당장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여러 해 동안 누적된 것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것임은 사실 우리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J채널에서 악플의 밤이라는 네. 지금 그 프로그램의 MC를 맡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악플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 보였거든요. 방송만 봐서는 네. 설리 씨 이렇게 MC 하는 모습 보면 거의 해탈한 느낌이었어요. 크게 웃고 막 어이렇게 받아치면서 뭐 이런 건 네. 이렇게 해라 자기가 조언도 해주는데 네. 아 너무 좀 의외였어요. 아, 악플로부터 이제는 해탈하고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다 이거인지 아니면 그 무기력에 빠진 건지는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뭐 이 요구 저 요구 상반되는 요구들을 계속해서 해오는데 맨 처음에는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한번 노력을 해보려다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들의 비난으로부터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이구나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네.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리 씨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생산해낸 사람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잡고 나니까 나랑 비슷한 또래에 그냥 너무 멀쩡한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내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빨간 줄이 그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이 아이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악플러를 선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만 유독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속상하기는 하죠. 그래서 근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문자를 막 해주는 거예요. 뭐 너는 괜찮냐, 너는 평소에 뭐 우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막 이렇게. 근데 연예인의 숙명인 거예요. 저도 뭐 되게 안 좋은 연기를 캐릭터를 맡으면 악플이 달고 그건 뭐 주위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그래도 내가 연예인으로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리 씨도 되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 사망 당일이 그 프로그램 녹화 날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녹화를 하러 갔었어야 했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작진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난리가 나서 설리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가 않았고 또 녹화장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나머지 MC들이 설리 씨를 제외하고 일단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아이돌 연예인들끼리 이 SNS가 있지만 또 비공개 계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설리 씨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글들을, 게시물들을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더 설리 씨를 좀 감싸 안으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많이 좋아져서 밝아지고 심지어 이제 아프레방 같은 경우는 끝나면 다 같이 이제 고기도 하고 회식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리 씨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듣고 방송에서도 악플에 대해서 막 스스럼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많은 게 좋아졌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설리도 굉장히 그냥 털어버리는 거를 하는구나.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런 상태였는데 다들 그래서 더더욱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번 일에서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설리 씨의 사망 기사에도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제가 보면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진짜?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왜 이렇게까지 설리 씨를 괴롭히는 걸까? 와. 이제 뭐 그 악플러들은 악플이 목표인 거지 대상이 누군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이 바카라 못하게 하면 다른 도박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카라 못하게 하면 다른 또 뭐 포커를 치든지 하여튼 다른 도박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설리든 누구든 그냥 이 사람들은 악플을 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플은 쓰는 사람이 알겠죠.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지만 설리 씨의 그 악플을 썼던 그 사람들, 그 SNS 썼던 그 사람들 댓글을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댓글을 찾아가면 계정이 삭제돼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직접 지우고 있다. 겁을 먹은 지우고 있다고 해요. SNS. 그 지금 계속해서 좀 막 팬들이 찾아내고 이러고 있는데 계정까지 삭제하면서 그 자기가 썼던 글들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자분들도 뭐 기사 제목을 뽑을 때라든가 뭐 연예인의 어떤 행보를 기사 취재를 할 때 그 친구들이 좀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어요. 네. 설리는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전 매번 느끼는 게 저도 기자지만 정말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SNS 보고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공간인데 왜 내 사적인 공간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리가 SNS를 닫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팔로워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팔로워 중에서는 악플러도 있겠지만 더 많은 대다수는 설리 씨의 근황을 보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 미세먼지 같은 몇몇 때문에 내가 숨통을 끊고 싶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SNS 계속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꼭 뭐 소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의 생존을 위해서 아마 계속해서 SNS를 전 한 것 같은데. 외로움에 대한 그 외로움이 아주 컸고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정말로 얘기하기는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SNS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어쨌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SNS라는 공간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처받는 말들을 아마 그 안에서 많이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걸 좀 극복해 보고 싶었는데 아마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저희 장례식장에 온 많은 연예인들 또 연예 관계자분들끼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누구나 봐도 내노라하는 대스타들이 이제는 우리가라도 나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야 후배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저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운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당했어도 사실은 저 이렇게 힘든데요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연예인들 후배들이 나오지 않을까 도움을 이렇게 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출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연예계에서도 단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라고 연매협에서 그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악플과 관련해서는 초강경으로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리 씨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악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도 어쨌든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해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 요즘에 인터넷 실명제 얘기가 나오던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인터넷 실명제가 지금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대여섯 개 올라왔어요. 그걸 해야 된다고. 뭐 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이미 동의를 했고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표현의 자유를 또 구속할 수 있다는 그런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딱 사건 발생하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궁금하다. 악플러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지나가다 그 사람을 한 번씩 칼로 푹푹 찌르는 거래요. 그냥 지나가다 보고는 푹 찌르고 가는 건데 정작 글 쓴 사람들은 나는 글 하나 썼을 뿐인데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하니까 인터넷 실명제 이런 얘기보다는요.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잡혀봤자 요즘 연예인들이 좀 더 나간 게 뭐냐면 선처 없다. 이 정도거든요. 예전엔 다 선처였어요. 그게 이미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선처 없이 끝까지 간다는데 그래봤자 얼마 정도의 벌금형으로 끝나고요. 그거 받고 나서요. 가끔 보면은요. 나 벌금 받았는데 그 정도 낼 돈 있어? 하면서 또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 자체에. 처벌을 좀 높게 하자는 거는 사실 그 악플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악플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누군가에겐 야, 너 어떻게 화장 그렇게 했냐 정도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 말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이게 굉장히 비수에 꽂히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칼 한 번씩 찌른다. 그때 필요한 게 사람들을 다 칼을 못 들게 하거나 아니면 칼 든 사람들의 손은 다 잘라버리는 게 이게 정답인지 아니면 어떤 튼튼한 갑옷을 좀 입혀주는 게 더 먼저인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연예인들이 조금 더 덜 다칠 수 있도록 그 갑옷을 입혀주는 게 저는 더 먼저라고 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어리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다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진짜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 정말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들 본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어리광을 피우고 싶어도 피우지 못하고 아이답지 못한 어떤 꾸며진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괴리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또 더 어릴 때는 보통 그냥
지금 나이대의 이 모습으로 상대방이 저 그 본인을 봐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그냥 연예인으로서의 누구만 보니까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난지 연예인으로서의 이 사람이 난지 너무 헷갈리니까 어린 나이에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체성에 네. 많이 혼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저는 설리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 설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얘기를 듣고 아, 이 친구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구나라고 느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실제 인간 체질리의 속은 어두운데 연예인 설리로서 밖에서는 밝은 척 해야 될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언을 구했고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서 그냥 양면성 있게 살아가기로 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현실과 그 실제 보여지는 이미지 사이에서 좀 간극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설리 씨의 유서가 발견이 됐나요? 네, 현장에서 설리 씨의 유서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심경을 담은 메모장이 발견이 됐거든요. 다이어리에 일기 쓰듯이 쓴 내용인데 그 맨 마지막 장의 내용이 아무래도 가장 최근 심경을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 내용은 현재까지는 경찰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 달 전에 설리 씨가 데뷔 14주년을 맞아서 팬들에게 손편지를 남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매 순간 도움을 받으며 살았고 그들 덕분에 웃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삶은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미호나 고호나 잘 부탁드린다 라고 이렇게 썼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애도의 뜻을 표하지만요. 설리 씨가 했던 선택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도 그런 건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자기도 역시 그런 충동을 느끼고 어떤 위험한 상태라고 할 때는 빨리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더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절친이죠. 그 구하라 씨는 자신의 SNS에 그 세상에서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봤는데 절친으로 또 알려진 아이유 씨가 정말 일찍 달려와서 끝까지 많은 분들과 설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놓고 떠나는 그녀가 사실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 더 좀 더 티를 많이 좀 냈으면 어떨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이유가 정말 좋은 친구인 게 네. 2012년에 아이유가 쓴 복숭아라는 그렇죠? 노래가 있는데 그게 설리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서는 만든 노래였거든요. 그 노래가 지금 팬들도 다시 찾아 들으면서 음원 차트에서 막 또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유라는 친구가 설리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줬다는 거 그게 전 진짜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